예, 엊그저께 올린 내용 중에서 런던 LME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를 배제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아마도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오늘 어저께 오늘인가요? 드러났죠. 오늘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러시아의 본드 페이먼트를 블락 차단했어요. 요건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이게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두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느냐니까, 런던이에요. 이건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이 러시아에서 LME를 배제한 이유가 뭐냐니까, 미국이 요 러시아의 본드 페이먼트를 차단했을 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금을 팔아서, 어디서 파느냐니까 LME에서 파는 거죠. 팔아서 그걸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을 막은 거예요. 좀 굉장히 치졸한 방식이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런 전문가들 수십 명이 모여서 밤새 고민해서 만든 어떤 계획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왜 실패했느냐니까, 제가 지금 못하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 올렸던 이 내용, 요 내용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요걸 보시면은, 그리고 런던 그전날 아랫께죠. 아래 런던 LME에서 러시아를 배제해서 금을 팔수 없는 상황을 미리 만들어 둔 겁니다. 미리 만들어 두고 그런 다음에 욕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달러로 에너지 대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러시아를 몰고 간 겁니다. 근데 이 계획이 성공을 했느냐는 시장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시장은 판단은 명확하게 나왔어요. 달러, 루블 프라이스 보시면, 하루 보죠. 하루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0.8413, 이거 8400 해서 0.13 정도 바뀌었습니다. 5일 정도로 볼까요? 5일 보면은 요만큼 올랐어요. 요만큼.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밤새 고민해가지고 딱 요만큼 바뀐 거예요. 0.13만큼. 이거 뭐한 달로 보고, 한 달로 보면 표도 아예 안 나는 상황입니다.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봐야겠죠. 완전한 실패입니다. 나름대로 고민해서 막다른 골목으로 미리 딱 마지막 골목에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 방어막을 쳐놓고, 그런 다음에 욕을 탁 던진 거예요. 회심의 일격을 날린 겁니다. 날렸는데 효과는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보시면은, 예상해 보면은, 제 생각입니다. 뭐 이게 제가 하는 게 맞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럼 앞으로 그럼 달러가 루블을 폭락시키려고 했던 이 계획은 루블을 폭락시키려고 한 계획입니다. 이건 목표는 루블 폭락이에요. 그래서 다시 빈집털이 2차 시기를 시도한 겁니다. 그런데 실패한 거예요. 그럼 루블이 폭락 안 했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달러가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달러 폭락까지는 않은 게 있지만 하락할 수밖에 없죠. 가치 하락 밖에 없고, 달러 가치가 일정 정도 하락하는 거는 괜찮죠. 그러면 뭐 달러 미국 상품 수출 잘 되니까 좋은데, 폭락하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달러를 누군가가 사줘야 됩니다. 사서 가격 하락을 막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본과 한국이 이걸 해야 될것 같아요. 유럽은 지금 그걸 할 여력이 안 됩니다. 지금 유럽은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 자기 발등에 총을 쏜 상황이라서, 그나마 여력이 되는 일본과 한국이 달러를 사줘야 될 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 몸빵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러 하락을 원화가 막게 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달러 대신에 원화가 대신 하락해 주는 겁니다. 일본 엔화가 대신 하락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시작했다고 봐요.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수출 기업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가계상품 경기민생이잖아요. 나쁜 점은 국내 인플레이션이죠. 국내에 서민들 물가가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서민들은, 중산층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될 것이고, 대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 자산이 있으면은 최대한 수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금 자산이 딱히 없어서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인플레이션은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실패로 돌아왔으니까.
그죠? 러시아 폭락시키려고 했던 작전이 실패하는 바람에 한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세계의 경제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중국의 1대1로에 대응해서 유럽에서 글로벌 게이트웨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시작한 지는 몇 달 됐습니다. 몇 달 됐는데 EU판, 그러니까 EU판 1대1로예요. BRI. 보면은 이렇게 Great Global Gateway라고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2021년 9월 28일 이때 뭘 행사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얼터너티브, EU의 얼터너티브, 차이나의 BRI에 대한 얼터너티브입니다. 시작을 했고 최근 와서 무슨 연구도 하고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타겟이 좀 다릅니다. 차이나의 BRI, 1대1로는 도로나 항만 등의 교통 인프라이고 EU의 지지, 글로벌 게이트웨이, G2라 그럴게요. G2는 도시 그 자체의 의료, 교육, 통신 등의 인프라. 이걸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로 초점을 주는 바가 달라요. 자, 그런데 이제 본론입니다. 항상 본론이 마지막에 나오죠. 이렇게 도시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어쩌든 간에 먼저 1대1로가 어떤 건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림을 보시면 여기 좀 진한 그림이긴 합니다만은 여기가 단동이죠. 단동이고 신의주고 여기가 무단장 좀 되겠네요. 목단강, 해룡장, 흑룡강성의 성도가 여기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바롭스크나 블라디보스토크는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 라인 그리고 파란색, 까만색은 원유 라인, 에너지 라인이에요. 에너지 라인과 도로 라인을 표시한 겁니다. 살해놨을 때 좀 진한 그림이긴 합니다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다 1대1로고 노란색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요것들, 영국이죠. 영국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프랑스, 그리고 독일. 여기는 1대1로에 빠진 겁니다. 그죠? 그 외에 인도는 빠졌다고 되어 있는데 인도는 지금 들어가기로 했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인도까지 들어왔죠. 인구의, 세계 인구의 90%가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호주도 빠졌고. 빠진 나라들 몇몇 보면은 캐나다, 미국,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그리고 호주 등등 빠진 나라를 보면은 이게 극명하잖아요. 일본도 빠져 있고. 그렇죠? 일본도 최근에 한 발 걸친다는 말은 있어요. 걸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웨스트와 이스트 간의 뭐라고 되나? 분리죠. 그죠? 이스트 경제권입니다. 어쨌거나 이스트 경제권은 국민 소득은 낮지만 인구의 90%를 차지한다면서 웨스트 경제보다는 절대적인 규모는 훨씬 커요. 자, 이게 여기서 이제 유럽은 뭘 하겠느냐니까 유럽도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하겠다는 겁니다. 뭘 하느냐니까 이제 도시, 신도시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신도시들을 서로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은 도로를 깔고 유럽은 도시를 건설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관심사항은 뭐냐니까 도시입니다. 도시. 왜 도시 얘기가 나오냐니까 도시를 이제 수백 개의 도시를 지어야 될 텐데 그래서 도시들은 굉장히 다양한 국가의 시민들이 공존하는 도시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주시에 예를 들어서 193개국의 시민들이 왔다. 그러면은 제주시의 기존의 소방서, 세무서, 경찰서, 파출소, 시청, 읍면동 사무소가 쓸모가 있느냐면은 전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아, 전혀 쓸모가 없죠. 농협은행이나 무슨 제주은행이나 다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유럽에서 이렇게 구성하는 이 신도시,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어요. 현재 여러 개 지었습니다. 이 도시들은 뭔가 표준화된 뭔가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이걸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의 특정 국가에 특화된 형식이 아니라 한국에 특화된 병원이나 무슨 파출소가 아니라 193개국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연구를 이제 최근에 유럽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팀 주피터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신용, 금융, 의료, 시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시장이나 의료나 이런 것들을 한국에 특화된 형식이 아니라 전 세계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표준적인 의료 인프라, 의료 시스템을 우리가 제시하는 거예요. 설계를 한 거고 이 설계대로 코딩을 해나갈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ABC입니다. ABC라고 하는 금융 인프라는 한국인이 한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은행이 아니라 193개국 시민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은행으로서 구성을 한 겁니다.
뭐 우리가 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걸 미리 예상하고 이렇게 하고 한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지금의 중국의 BRI 프로젝트와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그리고 팀즈피트의 RTK 프로젝트가 우연히 딱 일치한 지점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설계대로 병원과 학교와 시청 등을 설계한 대로 그대로 코딩한다면 이것이 바로 앞으로 세계 전역에 건설될 수백 개의 신도시들의 표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표준 모형을 우리가 구성한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여기에 인프라 자동화 파트에 넣어뒀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일부입니다. 일부고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많은 것도 좀 같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 사이트 작업하는 데는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금융과 통신과 국방과 ERP, 농축수산, 의료, 산업, 법률, 지식 등등 해서 어느 한 도시의 표준적인 인프라들을 어느 한 도시가 필요한 재반 인프라의 표준화 작업을 오래전부터 몇년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된 거, 완성된 것들만 이렇게 사이트에 공개를 해두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공개를 했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은 요 내용을 보시면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 그리고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사업, 그죠? 얘가 진행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팀 주피터와 그리고 한국 내에 기술과 교양을 갖춘 전문 인력들이 앞으로 미래에 머지않은 미래에 세계 전역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하나의 어떤 단서라고 해야 되나? 그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연하자면 한국으로서의 국가와 한국인으로서의 개인, 한국으로서 한국이라는 국가죠. 이라는 국가의 미래 그리고 개인으로서 개인인 한국인의 미래는 미래 한국인 각각의 미래는 서로 다르게 이제 분리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한국이라는 이미지나 그룹 전체에 한국인이 다 딸려갔었다고 한다면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냥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없어지고 그냥 개인으로서 한국인 그죠? 개인으로서 지식과 교양을 갖춘 지식, 기술 및 교양을 갖춘 한국인 각각이 세계 전역에서 활동할 시기가 곧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반 인프라와 지식을 우리 팀 주피터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